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은 조끼 스타트에서 무난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조끼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스타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제 조끼를 이용해서 만들지 못하는 방템이 한 개도 없고 현 메타에서 르블랑이 굉장히 사이기 때문에 밤의 끝자락 마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덱을 얼추 할 줄 안다면 조끼 스타트 하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 잭스 두 마리가 나왔어요. 자, 현 메타에서 잭스 덱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자, 그래도 잭스가 빨리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싸움꾼이랑 메카, 자동방어체계 관련된 유닛들은 잡아주겠습니다. 자, 잭스 덱을 갈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일단 아이템을 처음부터 처리할 수 있는가, 잭스에 관련된 아이템이 나왔는가, 자동방어체계가 좋은가, 자, 그거를 다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외우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핑할리가 될까 안 될까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갱플랭크 이성을 붙여주면서 레넥툰도 잡아주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자, 판테온 버리고 사겠습니다. 앞라인이 싸움꾼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판테온을 버린 거고 이제 원거리 딜러가 필요하니까 루시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의 아이템만 봤을 때는 잭스한테 당장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증강체가 살짝 애매하게 나왔는데 일단 천상의 축복은 좀 별로고 균열 방랑자 자체도 진을 키워야 되는데 진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지하세계 심장 먹어볼게요. 지하세계 먹기도 좋은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 자, 케일 안 나왔죠? 이거 돌려볼게요. 일단 나왔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은 상황이라서 조금 이제 지하세계를 먹고 돌려볼만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갱플랭크를 버리면서 이자를 볼 수 있는 판단도 할 수 있었지만 지하세계 심장을 먹었을 때는 빠르게 레벨업을 해주면서 육지하세계까지 노려주는 게 좋아요. 자, 갱플랭크 이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덤블조끼 바로 처리하고요. 지하세계 심장이 없을 때는 그 연패를 통해서 3단계 지하 보상만 먹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하세계 심장을 먹었을 때는 3지하, 4지하, 5지하까지 다 피관리를 해주고 6지하부터 좀 맞아주면서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노려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3지하 세계일 때는 연승을 때려본다. 그 다음에 지하 세계 높은 보상을 한번 노려본다. 근데 이제 중간 단계에서 소나나 아니면 뭐 3이라 같은 게 늦게 나온다면 그때는 지하 세계를 포기해야겠죠. 자, 일단 지팡이 연운이 있는 상태에서 블리츠 나왔고 지금 르블랑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닉톤을 그냥 버리고 르블랑을 한번 잡아줄게요. 원래 지하 세계를 갈 때는 르블랑 덱을 아예 보질 않는데 지금 아이템도 있으면서 현재 메타가 르블랑이 굉장히 사기니까 일단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하세계를 먹으면서 이제 르블랑 덱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소나를 같이 쓰면서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꺾을 수는 있어요. 자, 일단 이기려고 했지만 이기진 못했고 살살 졌습니다. 자, 레벨업도 그냥 한 번 더 눌러놓으면서 3이라를 좀 빨리 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연패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첫 번째 초밥을 1순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나를 우선으로 갖고 와주시면 됩니다. 야, 근데 이걸 이기네요? 야, 이건 졌어야 됩니다. 소나가 BF 조끼를 들고 있어요. 남나요? 못 먹었습니다. 자, 이런 무난하게 태블망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방어체계 한번 확인해주면서 자동방어체계가 비교적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 체력 증가 이게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조금만 늦게 먹었으면 아군 사망시로 갔을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그냥 스택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냥 밤의 끝자락이랑 대천사를 주면서 르블랑 덱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방금 소나를 먹었으면 일반적인 운영 덱을 선택하면서 여러가지 덱 근데 소나를 뺏긴 상태에서 지금 르블랑 템이 근본으로 나왔기 때문에 르블랑을 선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르블랑의 근본 아이템은 현재에는 밤의 끝자락, 대천사, 보석 건틀이라고 결정이 나 있어요. 해커를 활용하다 보니까 밤의 끝자락을 주지 않으면 르블랑이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르블랑 덱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자동 방어책이 4개 들어가고 르블랑, 소나,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해커를 집어넣어 주시면 조합은 끝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뭐 꿀팁이 여러 가지가 또 있긴 하지만 일단 그거는 르블랑 덱의 결정이 났을 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 자, 이겨도 좋고 저도 좋고요. 자, 일단 파이크를 잡아놓겠습니다. 근데 이번 상황에서 르블랑한테 당장 이렇게 아이템을 주지 않고 그냥 태블망을 주고 무난하게 가는 방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동방어체계를 확인을 해봤을 때
스택을 쌓을 수 있는 게 나왔다 보니까 당장에 르블랑을 쓰는 게 좋다고 판단이 나와서 바로 템을 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자, 태블망도 그냥 바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냐면, 자, 최대한 이자는 챙겨주면서 레벨업 타이밍 때마다 지켜주고 사 지하세가 들어간 상태부터는 조금 맞아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대한 7레벨, 8레벨까지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갈 것 같으면 7레벨 때 올인 칠 겁니다. 지하세계 보상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먹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르블랑에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면 그때는 그냥 선택해주고 지하세계를 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일단 3원짜리랑 2원짜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하세계를 먹거나 아니면 르블랑을 찾거나 둘 중 하나 하겠습니다. 겨울 환영. 자, 이거 돌려서 조준 보정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대신에 겨울 환영을 먹었을 때는 조합이 조금 바뀝니다. 자, 파이크 넣어주면서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고, 자, 돈을 조금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7레벨까지 가서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겨울 환영이 나왔을 때는 물론 정석 조합으로 가도 되지만 우르곳이나 피드를 복사했을 때 굉장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자동 방어 체계를 조금 줄여주면서 우르곳을 추가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합은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번에 전투를 보시면 굉장히 살살 잘 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6번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76이에요. 자, 쉔이 나오면 바로 갱플랭크를 버려주겠습니다. 자, 그대로 방템은 쉔한테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가렌 같은 게 잘 나온다면 가렌을 용병으로 써도 됩니다. 최종 조합은 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일단 자동 방어체계 4개 고정, 그리고 해커 3개 고정, 자, 그 다음에 쉔을 쓰다 보니까 가렌 들어가는 조합, 그리고 이제 모르가나를 쓰는 조합,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자리에다가 오코스트 밸류를 추가해주는 조합,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상대방에 따라서 혹은 내가 얼마나 어떤 유닛이 잘 나오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3이랑 있습니다. 심지어 지팡이 장갑 들고 있어요. 야, 이번에 진짜 아까 쏘나 먹었으면 대박판이었습니다. 지팡이 장갑도 필요했는데 딱 갖고 오면서 3이라까지 같이 먹었습니다. 자, 보석 건틀렛 바로 넣어주고, 자, 지금 당장에는 4지하세계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7레벨을 찍지 않겠습니다. 자, 3지하세계나 4지하세계나 이길 때 스택이 쌓이는 건 똑같다. 자, 그래서 지금 7레벨 찍고 이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겨울 환영에 복사했을 때 이제 효율이 좋은 애들 어차피 체력을 완전 100% 복사하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아이템이 복사가 같이 되는 게 아니라서 아이템이 없으면서 스킬을 무조건적으로 썼을 때 좋은 유닛을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르고 피드스틱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소나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갱플랭크를 버리고 소나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7레벨 찍고 소나를 써도 됩니다. 자,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하세계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피가 56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사지하세계만 받고 이번 스테이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왔을 때 피관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소나 이지럴이 너무 늦게 나왔다. 그리고 지금 4연패, 아니 6연패인 상태에서 굳이 7레벨 찍고 KL까지 집어넣었다가 이겨버리면 이제 완전 사고죠. 자, 여기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보상을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 그냥 받겠습니다. 지하세계 보상을 더 먹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3코스 유닛 캐리로 가다 보니까 너무 더 피관리가 안 되면 그냥 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7레벨 좀 50킵이나 조금 돈을 써주면서 2성부터 다 붙여놓고 조합을 구성을 한 다음에 8레벨까지 넘어갈게요. 자, 가린 잡아주고요. 자, 리시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화염, 네 놈을 부르고 있다. 자, 일단 소나 파이크 다 2성. 자, 르블랑 붙을 때까지만 돌리겠습니다. 자, 피델스틱 나왔으니까 옆에 붙여주고. 자, 바이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합으로 가는 겁니다. 자, 르블랑 일단 2성 붙었습니다. 자, 가린도 나왔으니까 넣어줘야 되고, 문제는 지금 쉔이 한 마리 나와야 되는데, 자, 쉔이 안 나오고 있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이제 쉔이 안 나왔습니다. 쉔이 나올 때까지는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템은 스태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굉장히 많죠. 일단 에코도 자리가 없긴 합니다. 자, 이것도 해커가 들어갔으면 이겼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마지막 증강지까지 보고요. 자, 이거는 사냥의 전율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해템이 없죠. 빠른 죽음을 같이 싸워!
자, 우로곤 나왔고요. 자, 쉰 한 마리. 어, 일단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로곤 넣어주면서 피델 스틱이나 가렌을 빼주고, 자, 쉰을 넣어주면 이제 조합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로곤을 복사해주면 돼요. 나머지 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합을 짰을 때 이번에 우로곤 피델 스틱이 7렙다는 게 나왔습니다. 워익이 나왔으면 자동방어체계로 갔을 수도 있지만 워익이 안 나왔어요. 지금 조합 그대로 가고 자동방어체계 4개는 포기하겠습니다. 자, 소나 삼성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하세계를 좀 빨리 포기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자동으로 이성이 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이제 어느 정도 붙어줘야지만 이 타이밍 때 피관리를 잘해줄 수가 있었는데, 피관리를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지금 돈 많이 써가지고 겨우 이성 다 붙였습니다. 심지어 지금 다 붙지도 않았어요. 지하세계 유닛이 빨리 안 나온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성이 자동으로 붙지 않은 게 컸고, 자, 그래서 이제 한 번이라도 지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하세계 보상을 더 먹을 수가 없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원래 배치 자체를 이제 르블랑이 해커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뛰어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제 상대방 박스 배치를 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든 유닛들을 전부 다 밑으로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우르곳을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땡길 수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다 땡겨서 배치를 하게 된다면 우르곳을 복사를 못할 수 있어요. 자, 우르곳이 많이 뜯어왔죠? 자, 피가 37인 상태에서 조합이 얼추 구성이 됐고 우르곳을 두 마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9레벨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자동방어체계 4개를 받을 수 있어서 워익을 갖고 오긴 했습니다. 자, 자방책 확인해주고요. 자, 이건 주물력이나 최대체력을 먹으면 되는데, 자, 일단 주물력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돈부터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드라 넣으면서 신드라 복사를 하고 두 마리 땡겨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꿀팁인데, 자방체가 스택으로 나왔을 때 4자방에서 쌓은 스택 2로 줄여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스택일 때는 4자방 안 쓸 거여도 잠깐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4자방 스택 먹은 거 주물력이 아니라 체력으로 먹었다면 지금 자방체를 조금 유지하는 게 좋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먹은 게 주물력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다음 턴에 빼주겠습니다. 자, 르블랑 삼성은 못 볼 것 같으니까 팔고 가렌을 잡아주겠습니다. 집값을 치르리라. 지금 스택 조금 더 먹는 것보다는 그냥 우르곳이나 피들스틱을 복사를 해서 연승을 이어주거나 아니면 우르곳으로 돈을 뜯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워익, 카밀 버리고 그냥 그대로 조합 바꿔주겠습니다. 그 복사는 그냥 우르곳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웬만하면 우르곳 위치는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게 좋아요. 자, 대체적으로 처음 단계에서 중반 단계까지 오른쪽에 배치가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많이 맞춰가지고 상자를 뜯어올 수가 있습니다. 가렌은 솔직히 한 마리만 있어도 돼가지고 팔고 이자를 봐도 되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겨울 환영을 안 먹었거나 아니면 우르고 피들스틱이 안 나왔다면 사자방을 계속 썼을 것 같습니다. 자, 최종 조합 자체가 사자방에다 3회코 쓰고 나면 이렇게 한 자리가 비는데 신드라가 들어갔을 때 시너지가 깔끔해져요. 그래서 이제 신드라를 많이 써주는데, 자, 이번에는 신드라 또 쓰면서 우르고 피들도 다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템은 쇼진 신드라 가도 되고 연은 두 개니까 블루소나 가도 되고요. 자, 후반이니까 거학도 좋은데 다 좋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다음 턴에 그냥 9레벨 찍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워익 같은 경우는 진짜 아이템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블리츠랑 워익을 왜 안 바꿨냐, 그냥 스택 쌓인 블리츠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졌네요. 이게 루시안은 조금 약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승 끊어졌으니까 이제 뭐 9레벨을 바로 가도 되는데 그냥 안 갈게요. 지금 100파워가 약한 게 아닌데 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 더 버티고 확실하게 9레벨 돈을 많이 들고 가서 이성을 다 붙이고 1등을 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9레벨 바로 찍은 다음에 가렌을 집어넣고 그냥 뭐 4등 안에 노려본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등을 노리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두 번 째겠습니다. 지금 만나는 상대들이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이건 충분히 두 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진 것 같습니다. 지금 밤의 끝자락이 먼저 빠진 쪽이 불리한데 밤의 끝자락이 빠졌어요. 자, 그래도 이거 한 번 더 버티겠습니다.
배치들을 잘한 편인데 조금 전투 구도가 그냥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르곳 위치 굉장히 좋고요. 자, 벨벳을 띄워주면서 이러면 이제 우르곳이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이제 복사된 애들은 체력이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터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지금 100원까지 모았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갖고 올 아이템은 피들스틱이나 신드라템. 근데 이제 신드라템을 갖고 오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 자동방어책의 문장.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걸 먹고 구랩 찍은 다음에 자동방어책의 4개를 써주거나 아니면 이제 자동방어책의를 그냥 갖다 버리고 한 마리 더 추가해주거나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르곧 이성. 자,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블리츠를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버리고 가렌이랑 레오나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악의 무리는 죄값을 치르리라. 자, 지금 에코가 나왔는데 이거 에코를 넣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방패대도 챙길 수가 있고 별소호자도 챙길 수가 있고요. 자, 신드라 줄 수 있는 쇼진 선택하겠습니다. 피들스틱은 어차피 신드라가 땡겨가면 돼요. 자, 방금 사미라 땡겨가 온 것 같은데 사미라 빨리 버렸어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했으면 완벽했다. 자, 이길 것 같아요. 자, 가렌이성. 자, 이러면 이제 우르곧 버린 다음에 가렌 붙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방템이 조금 모자라니까 이제 가렌한테 방템을 먼저 주면 될 것 같고, 자, 지금은 이제 구원의 수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확정적으로 신드라가 한 두 마리 정도 땡겨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제 어떤 1티어 덱을 할 때 정석 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완전히 변형 버전, 완전 강화 버전 그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르블랑 덱이랑 완전 조합이 바뀌었죠. 자, 이것도 일반적인 자동방어체기 쪽이었다면 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19밖에 안 남았더라도 9레벨을 당장 안 가는 판단, 이런 것도 진짜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9레벨을 돈 없이 갔다면 이성을 다 붙이지 못했을 거고 방금 루시한테 졌을 겁니다. 자, 또 이렇게 들어가니까 에코 같은 거 한 마리 빠지는 순간 50 들어가면 뭐 메카도 챙길 수가 있네요. 근데 지금 메카를 챙기기 위해서 에코를 빼는 건 좀 아닙니다. 자, 메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카 템이 다 있을 때 가는 게 좋은데 지금 가렌이 템이 한 개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메카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템은 침장이나 뭐 서풍 다 괜찮을 것 같고요. 서풍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성만 붙이면 되고요. 일단 모데카이 좀 포기. 자, 이런 누노도 포기하면서 신드라 붙여주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다 했죠. 쉐는 어차피 삼성을 보고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이성이 안 붙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배치 구도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도 자동방어체계가 들어간 신드라라서 잘 죽진 않네요. 자, 딱 보면은 상대방보다 밸류가 훨씬 높으면서 상대방은 7레벨이고 저희는 9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르블랑 이성으로 9레벨 가는 게 낫지 르블랑 삼성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커 문장이나 아니면 메카 프라임 같은 거 갖고 오게 된다면 시너지를 하나 추가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미리 생각해놔야 돼요. 자, 근데 서풍은 좀 괜히 먹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서풍 저격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또 우르곳에 복사를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데 일단 르블랑 띄우긴 했습니다. 상대방 르블랑이 그렇게 템이 좋은 게 아니라서 가장 좋은 거는 누누를 띄우는 거였을 것 같아요. 자, 확실히 신드라가 쇼진에 이제 뭐 별소호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스킬 굉장히 잘 쓰죠. 자, 이렇게 다 땡겨간 다음에 이제 에코 같은 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이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진짜 훨씬 세요. 지금 딜도 보시면 르블랑보다 소나가 딜을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는 템들을 소나를 먼저 챙겨준 거예요. 자, 이건 쉐니성을 먼저 붙여준 다음에 우르곳이 돈을 뜯어오게 된다면 그때 피드스틱을 사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피드스틱을 바로 이성을 붙여줘도 됩니다. 자, 이번에도 배치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루시안이 진짜 까다롭긴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나머지를 빨리 정리하거나 루시안을 바로 잡거나 둘 중 하나인데, 자, 일단 르블랑이 터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건 질 수가 없죠. 유닛이 워낙 많아가지고 일단 루시안 보냈고요. 루시안이 정말 센 것 같으면서도 지금 순위 방어를 못했습니다.
잠깐만 일단 메카프레임 문장이 있어요. 이러면 에코를 빼면서 피델스틱을 넣고 메카피델스틱을 해본다? 지금 자석 제어기도 있기 때문에 피델스틱한테 구원을 넘겨주면서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득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너지 두 개를 빼면서 가렌 이성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도 해봐야죠. 자 이러면 이제 방패대가 빠졌고 별소호자가 빠지면서 신드라가 당겨갈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 거고요. 메카가 합쳐지기 때문에 가렌도 못 쓰고요. 어떤 상대를 만난 건지 모르는 것 같네. 자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야 근데 이제 자석 제어기도 없어가지고 피델스 이성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버리는 게 맞나 싶습니다. 자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나는 로봇. 자 일단 레오나 이성. 자 이러면 이제 레오나 이성도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방금은 이제 상대방이 해커였기 때문에 조금 졌던 거일 수도 있지 나머지 상대로는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써볼게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차피 이제 해커를 만날 때는 제가 배치를 조금 신경을 써주면 됩니다. 일단 체력이 워낙 높아가지고 지금 궁을 여러 번 쓰긴 합니다. 자 피델스틱도 딜이 1등이에요 그래서 그냥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는 잡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거 메카 들어간 피델스틱 복사해봤자 똑같아요. 자 피델스틱 줄 수 있는 총검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총검의 사냥의 전율의 구원이면 진짜 피델스틱이 안 죽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유가 되니까 피델스틱 삼성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5코 이성도 다 챙겨주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누누 이성 안 붙었으니까 그냥 버렸어요. 모데카이즈 이성 피델스틱 더 땡겨가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조합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만난 상대는 지금 클론. 그냥도 여긴 이길 것 같은데 지금 클론이니까 당연히 이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거 겨울 환영 먹는 게 조준 보정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준 보정은 결국에 캐리형 증강체니까 삼성을 찍어야 좋은데 삼성을 이렇게 못 찍는 상황에서는 그냥 겨울 환영이 더 좋다. 앞으로 안 넘길 것 같습니다. 자 우로곳이 이제 사열로 내려가면 버그가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자 성배는 한 마리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서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피들스틱을 피해줬어요. 자, 클론을 만나게 되더라도 일단 서풍을 피해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자 템은 스태틱. 자, 여기한테 절대 안 지고요. 피들스틱 피가 안 달죠. 자 그럼 여기 보냈고 저기도 우리가 배치를 저격을 해놨기 때문에 이길 수도 모릅니다. 자 피델스틱 이성 한 마리 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마리 땡겨가고 잔나 같은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대1이니까 배치를 신경을 써줄 수가 있죠. 자, 피델스틱이 절대 뜨면 안 되고 궁을 먼저 쓰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땡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땡긴 상태에서 신드라만 위로 올라갔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신드라 그래도 결국에 두 마리 땡겨갔고요. 자 우리도 지금 밤의 끝자락에 안 빠진 상태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건 이겼다. 이거 진짜 지면 말도 안 되죠. 지금 거의 8대1이에요 밤의 끝자락도 지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블랑 대전은 밤의 끝자락에 누가 먼저 빠지느냐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르블랑 대 정석 조합에서 약간 강화된 버전인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정석 조합이 일단은 머릿속에 완벽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